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니TV의 진회숙입니다. 위대한 예술 작품을 남긴 예술가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흔히 전설적인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음악 분야에도 이렇게 전설적인 음악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20세기 최고의 소프라노, 무대 위의 디바, 그리고 오페라의 역사를 새로 쓴 성악가라는 칭송을 받고 있는 소프라노 마리아 칼레스의 삶과 음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마리아 칼라스 하면 그리스의 선박왕인 오나시스와의 연문설로 또 유명한 성악가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예술보다 그녀의 사생활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오나시스의 연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위대한 성악가였습니다. 소프라노이지만 메조소프라노 그리고 심지어 어떤 때는 알토의 음역까지 넘나드는 굉장히 폭넓은 음역과 음색을 갖고 있는 성악가였습니다. 그래서 맡을 수 있는 배역이 굉장히 넓었죠. 엄청난 기교를 요구하는 코로라치로 소프라노에서부터 바그너의 작품과 같은 드라마틱 그리고 또 푸치니와 같은 아주 서정적인 그런 오페라 아리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아리아를 소화하는 그런 소프라노였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음색이 정말로 매력적입니다. 그야말로 몇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실 마리아 칼라스의 목소리는 그렇게 뭐 꾀꼬리같이 맑은 목소리는 아닙니다. 살짝 거친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아주 울림이 크고요, 카리스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늘이 살짝 있는데 우리식으로 하자면 개면의 그늘이 살짝 깃든 그런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입니다. 마리아 칼라스는 1923년 12월 2일 미국 맨하탄의 한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리스 출신 약사였는데 마리아가 태어나기 전에 미국으로 이주했고 미국에 와서 그녀를 낳았습니다. 마리아 칼라스의 어린 시절은 불우했습니다. 집안에서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존재였습니다. 위로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와 늘 비교당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죠. 언니는 예뻐서 밝은색 옷이 어울리는데 넌안 어울린다 이러면서 늘 칙칙한 옷만 입혔다고 합니다. 마리아 칼라스의 어머니는 원래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자 자식이 그 꿈을 대신해 주기를 바랬죠. 이 때문에 마리아는 3살 때부터 성악 레슨을 받아야 했습니다. 훗날 그녀는 억지로 음악 공부를 해야 했던 어린 시절을 고난의 시간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마리아 칼라스가 13살 때 그녀의 부모는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 그녀의 어머니는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인 그리스로 돌아가서 아테네에 정착했습니다. 그리스에서 마리아 칼라스는 아테네 음악원에 들어가 정식으로 성악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아테네 음악원에는 히달고라는 유명한 성악 선생이 있었는데요. 그때 마리아 칼라스를 처음 본 친구들은 그녀가 전혀 노래를 부를 것 같이 생기지 않았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Judging by her appearance, I didn't think she would be able to sing. But when she opened her mouth, my own mouth fell right open. Comme élève, comment était-elle? Ah, parfaite. C'est-à-dire? Docile, intelligente, travailleuse. Travailleuse, c'était quelque chose de formidable. Je n'avais pas besoin de le répéter. Une phrase, deux fois. Il disait, oui, papito. Le lendemain, Tout était en place. magnifique. Et tout comme ça. Elle était très musicale et musicienne parce qu'elle connaissait très bien la musique. Elle jouait du piano, très bien. Et puis, elle était la première, elle partait la dernière. Ça, c'était étonnant parce que comment elle pouvait résister là 5 heures? Elle entendait tous les élèves, les coloratures, les ténors, tout. C'est pour cela qu'elle avait cette idée de chanter, de faire les notes élevées.
Il me disait, est-ce que je pourrais le faire, les piquetades, hein? Je dis, si tu continues comme ça, oui, tu pourras faire tout. Tout. 히달고 선생한테 배운 후에 마리아 칼라스는 그리스 오페라단에 계약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단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신생 오페라단이었죠. 듀페이 보카치오에서 작은 배역을 맡는 것으로 오페라 가수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푸치니의 토스카를 비롯해 여러 오페라에 출연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에서 활동하다가 그 후 아버지가 있는 미국으로 건너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하는 나비 부인의 주역을 맡기도 했죠. 하지만 마리아 칼라스는 미국 오페라 극장의 환경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유명 지휘자 툴리오 세라핀이 이탈리아 베로나의 아레나 극장에서 공연하는 라 지오콘도의 주연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칼라스는 그 길로 이탈리아로 날아가서 이 오디션에 응했습니다. 베로나의 아레나 극장은 야외 극장이죠. 야외 극장에서 노래를 하려면 성량이 풍부해야 되는데요. 몸무게가 100kg에 육박하는 마리아 칼라스는 풍부한 성량과 함께 지오콘다 역에 어울리는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디션에 응한 그녀의 노래를 듣고 지휘자를 비롯한 오페라 관계자들이 지오콘다의 배역에 딱 어울리는 소프라노를 찾았다고 몹시 흥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 칼라스는 1947년에 오페라 종주국인 이탈리아의 오페라 무대에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연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지휘자나 베로나 극장이나 마리아 칼라스에게 그다지 깊은 인상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공연 이후 후속작에 대한 출연 제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졸지에 일자리를 잃은 마리아 칼라스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메네기니라는 부유한 사업가였습니다. 메네기니는 라 지오콘다에 출연한 거구의 젊은 소프라노에게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했죠. 메네기니는 마리아 칼라스가 오디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명 오페라 하우스의 성악 코치도 붙여줬고 연습할 때 필요한 피아니스트도 붙여줬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맥과 재력을 총동원해서 마리아 칼라스가 성악가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마리아 칼라스가 오페라 가수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메네기니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메네기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오페라 가수로서 성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마리아는 메네기니를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엄청나게 의존했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1949년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메네기니의 나이는 마리아 칼라스보다 28살이나 많았습니다. 일종의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었죠. 근데 실제로도 메네기니는 마리아 칼라스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마리아 칼라스와 메네기니 두 사람을 지켜본 사람들은 마리아 칼라스가 메네기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늘 함께 있고 싶어 했고요. 오페라 공연을 위해서 다른 도시로 떠나게 되었을 때는 메네기니하고 헤어지는 것이 싫어서 그의 품에 안겨서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메네기니의 도움에 힘입어 마리아 칼라스는 1949년 이탈리아 베니스의 페니체 극장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바그너의 발키레에서 브린힐데 역을 맡을 예정이었죠. 그런데 같은 극장에서 공연할 벨리니의 청교도에서 엘비라 역을 맡은 소프라노가 병이 나서 공연을 할 수 없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대체할 소프라노를 찾았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었죠. 그러자 지휘자 툴리오 세라핀이 마리아 칼라스에게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마리아 칼라스는 처음에는 거절했죠. 공연까지 6일밖에 남지 않은 데다가 브린힐데 역과 엘비라 역을 동시에 부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툴리오 세라핀의 거듭된 설득에 결국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페니체 극장 무대에서 두 역할을 동시에 부르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오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브린힐데와 엘비라는 목소리나 창법에 있어서 완전히 상반된 성격을 필요로 하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불가능한 일을 동시에는 마리아 칼라스에게 찬사를 보냈고 그와 더불어 그녀의 명성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칼라스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최종 목표는 오페라 가수들의 꿈의 무대라고 하는 밀라노의 스칼라 극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칼라 극장으로의 입성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 스칼라 극장의 총 지배인인 기렌길리는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마리아 칼라스를 추천했는데 그 자리에서 단번에 정식 단어는 안 돼, 계약직이라면 몰라도 라고 했다고 합니다. 마리아 칼라스는 계약직이 아닌 정식 단원을 원했지만 기린겔리는 완강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마리아 칼라스의 명성이 높아지자 기린겔리도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래서 마리아 칼라스는 1951년 12월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로 스칼라 무대에 정식으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칼라스의 남편인 메네기니는 사업적 수완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우아하고 기품 있게 보이게 하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이런 메네기니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뚱뚱한 마리아 칼라스의 외모였습니다. 메네기니는 마리아 칼라스의 외모가 변해야 오페라의 프리마돈나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다이어트를 권했죠. 하지만 다이어트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마리아 칼라스는 아이스크림과 초콜릿 같은 단 것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밥을 먹고 나서도 엄청난 양의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을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And she tried everything out of everyone's plate. Drove me mad. She loved ice cream. The minute we'd finish a meal, she'd turn to the waiter and say, "Would you have any ice cream?" 그런데 1953년에 마리아 칼라스로 하여금 이제는 정말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오드리 헵번이 주연한 영화 로마의 휴일이었습니다. 로마의 휴일 보신 분 아시겠지만 거기서 오드리 헵번이 정말 날씬하고 아름답게 나오죠. 그걸 보고 마리아 칼라스가 엄청나게 자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나도 이제 오드리 헵번과 같이 날씬해질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정말 독하게 다이어트에 몰입을 해서 1년 사이에 무려 37kg을 뺐다고 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후 마리아 칼라스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었다고나 할까요? 누가 봐도 아름답고 우아한 프리마돈나에 어울리는 외모를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 이후 마리아 칼라스는 그야말로 꽃길만 걸었습니다. 메네기니의 후원을 받으며 오페라 가수로서 가장 찬란한 시간을 보냈죠. 헤르베르트 폰 카란을 비롯한 유명 지휘자들과 공연을 하거나 음반 녹음을 했습니다. 이때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Her voice was that of the most beautiful quality. And still she made this instrument the most expressive. The most telling, the most true to the music that she interpreted of all of the singers of her day. 마리아 칼라스는 음악의 역사에 그리고 오페라 역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위대한 성악가입니다. 흔히 오페라 역사를 마리아 칼라스 이전과 이후의 역사다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마리아 칼라스는 오페라에 드라마를 도입한 그런 성악가로도 알려져 있죠. 그 전까지만 해도 오페라 그러면 그저 노래를 잘 부르는 성악가가 연기는 별로 하지 않고 무대 한켠에 서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하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칼라스는 무대에서 연기를 했죠. 근데 그 연기가 정말로 리얼했습니다. 특히 토스카 역이 아주 압권이었습니다. 그녀가 스카르피아를 그 찔러 죽이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얼마나 리얼하게 연기를 했던지 공연할 때마다 스카르피아 역을 맡은 바리톤이 정말 그녀가 자기를 찔릴 것 같아서 공포에 덜덜 떨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마리아 칼라스와 메네기니는 아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녀에게 메네기니는 남편이자 아버지, 오빠, 든든한 후원자였으니까요. 그런데 다이어트에 성공한 후 마리아 칼라스는 여자로서 로맨틱한 사랑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백조로 비유된 오페라 가수로는 성공했지만
여성으로서 평범한 연애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예술가로서 성공을 거두었으니 이제 여자로서의 행복도 맛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였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오나시스는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여자만 골라서 사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사랑해서라기보다 자신의 명성을 높이는데 그 여자의 유명세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 칼라스도 그런 목적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남자하고 사귀어보지 못했던 마리아 칼라스는 굉장히 순진했고 그래서 이런 오나시스의 가머니스를 그대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Work is alone. It is creation. So you have to be alone to do that. But on the other hand, when you work, it would be so nice to be able to come home and have a nice honest shoulder to lean on. I had hoped that of my husband. I was so wrong.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 칼라스가 그의 돈을 보고 오나시스에게 접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 칼라스는 오나시스를 진짜 한 사람의 남자로 보고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나시스는 사실 마리아 칼라스의 그런 사랑을 받을 만큼 진실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마리아 칼라스하고 오나시스의 관계는 일종의 갑과 을의 관계였습니다. 마리아 칼라스가 오나시스의 애정을 갈구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사실 오나시스는 그렇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칼라스에게 땡전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하녀 취급을 했다고 해요.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가 오나시스로부터 이렇게 부당한 대접을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노래도 잘하지만 하나의 여자로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눈길을 한 번만 주어도 쫓아올 남자들이 정말 줄을 섰는데 왜 그렇게 오나시스한테 목을 매는지 안타까워했습니다. 오나시스를 만나면서 마리아 칼라스는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갔습니다. 그 전까지 그녀는 음악에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음악이 종교였죠. 하지만 오나시스를 따라 사교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음악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성으로서 마리아 칼라스는 행복했을지 몰라도 예술가로서 마리아 칼라스의 인생은 기류에 서게 된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무엇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여자로서 행복을 누리고 싶다는 욕구가 강했을 겁니다. 사실 성악가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마치 수도사가 수련을 하듯이 자기 자신을 엄청 통제하며 살아가야 하는 직업이거든요. 이런 생활이 주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 칼라스는 생각이 건전하고 도덕적 기준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수줍음을 많이 타서 남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죠. 남자랑 불꽃 같은 사랑을 한 번도 못 해본 겁니다. 남자하고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정상적인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었죠. 남편이었던 메네기니는 남자라기보다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만나는데 그가 하필이면 질이 안 좋은 오나시스였던 겁니다. 마리아 칼라스가 오나시스와 함께 요트를 타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을 보면 마치 그리스 비극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영상 속에서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 마리아 칼라스는 저때만 해도 자기에게 곧 비극이 닥칠 거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칼라스와 만나면서 오나시스는 더욱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리아 칼라스가 아니면 누가 오나시스라는 사람을 알겠어요. 그렇게 그는 자신의 명성을 높이는데 그녀를 최대한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이용한 다음에 그녀를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오나시스가 제클린 케네디와의 결혼을 발표한 겁니다. 그때 마리아 칼라스의 상태는 거의 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멘붕이라고나 할까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이용하고 마지막에 완벽하게 헌신짝처럼 버린 그런 케이스라고 할수 있죠. 마리아 칼라스는 거의 절망의 나락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신뢰하고 사랑했는데, 진심으로 사랑을 바쳤는데 완벽하게 믿게 한 다음에 이렇게 뒤통수를 칠수 있냐 하면서 엄청나게 분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나시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오나시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 철학자의 이름을 갖고 있는 남자가 실제로는 정말 한 여자를 철저하게 이용하고 마지막에 완벽하게 헌신짝처럼 버린 겁니다. 오나시스는 결혼 후에도 마리아 칼라스를 괴롭혔습니다. 제클린과 런던으로 신혼여행을 갔을 때도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고 결혼 후에도 툭하면 그녀를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곤 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 칼라스로 하여금 언젠가는 그가 돌아올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갖게 했죠. 그가 돌아온다는 희망이 마리아 칼라스가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팠을 때 병원으로 병문안을 가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끝내 그녀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마리아 칼라스는 워낙 매력이 넘치는 여자여서 굳이 남자를 찾아다닐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든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오나시스의 사랑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오나시스는 그녀가 진정한 사랑을 얻지 못한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오나시스를 만나기 전까지 오페라의 프리마돈나로 우쭐해하며 살던 마리아 칼라스는 오나시스로 인해 인생의 혹독함을 제대로 맛보았습니다. 자기 분야에서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보다 사랑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늘 울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예술가지만 늘 고통 속에 살았고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연스럽게 약물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칼라스는 우울증과 불면증을 이겨내기 위해 처방전도 없이 온갖 약물들을 다량으로 복용했습니다. 뇌를 파괴시키는 약물이었죠. 아침에 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잊고 또다시 점심에 한 알, 저녁에 또한 알, 이런 식으로 약을 먹으면서 그녀의 건강도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이때는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 틀어박혀서 젊은 시절 전성기 때 녹음한 음반을 틀어놓고 홀로 그래, 그때 난참 잘했지. 이렇게 중얼거리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고 합니다.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에는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라는 아리아가 나옵니다. 이 아리아를 부르는 토스카 역시 마리아 칼라스와 같은 가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눈앞에 둔 토스카는 신에게 항의합니다. 나는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산 것밖에 없는데 그동안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성인의 제단에 꽃을 바치고 기도를 드리며 착하게 살았는데 신이여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동안 착하게 산 대가가 겨우 이겁니까? 도대체 왜? 이러면서 통곡하고 항의하는 노래입니다. 저는 마리아 칼라스가 이 아리아를 부르는 걸 들을 때마다 그녀가 자기 자신의 노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마리아 칼라스 역시 토스카처럼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산 죄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한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이유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노래 중간에 페르케 페르케 시뇨레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페르케는 왜고 시뇨레는 신이요, 주님이요 이런 뜻인데요.
저는 마리아 칼라스가 이 대목을 부르는 것을 들을 때마다 그 절절함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곤 합니다. 마리아 칼라스는 1977년 9월 16일 아침 파리의 한 아파트에서 5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약물 중독으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아주 심플한 옷을 입히고 머리를 앞쪽으로 길게 늘어뜨렸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평화로워 보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모습으로 오페라 무대 위의 아름다운 전설 마리아 칼라스는 이 세상과 작별했습니다.